안녕하십니까, 전욱장입니다. 자, 오늘 쿠팡 배달을 하는 도중에 이상한 일을 겪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쿠팡 앱을 끄고 대기하는 동안에 잠시 영상 올려봅니다. 자, 쿠팡에서 배달 요청권이 떠가지고 수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락하자마자 취소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취소가 됐나 보네. 그냥 무시를 하고 제자릴까,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데 전화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쿠팡 측에 전화도 걸었습니다. 자, 상대 한번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수락권을 눌렀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말이 듣지 않아서 잘못 눌렀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쿠팡 측에서 취소를 눌러주셨는지, 이제 고객분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는데, 상담원 분이 말씀하신지를, 저는 멀티 배달로 콜이 들어온 거고 거기에 대해 수락을 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쿠팡 측에서 자동 취소를 하고 당권 배달로 배정되어 있는 기사분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지? 뭐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자, 배민원 같은 경우 일반 대응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루머죠? 사실일 수도 있고 루머일 수도 있고 정확하진 않지만 지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와 친한 동료 혹은 나한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콜을 주신다는 그런 유튜브를 접한 적이 있는데, 쿠팡은 쿠팡이지 일반 대행 하시는 분들처럼 지사가 있거나 하청 비슷하게 그 배달 업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쪽 배달 업무 쪽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지금도 초보나 다름이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콜을 지사분들한테 넘겨주는데, 인공지능 자체가 그 콜 자체를, 배달 콜 자체를 집어 넣었다가 뺐다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인공지능 자체가 수동도 아니고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텐데, 멀티가 됐건 단건이 됐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해도 안 가고 지금 쿠팡 측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 제가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녹음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할 생각을 못 했죠. 초보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저는 멀티도 돼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멀티는 멀티만 들어옵니까? 단건 배달도 저한테 들어오죠. 자, 묶어서도 들어오죠. 근데 단건 배달만 하시는 분들은 단건만 한다. 그 말이 앞뒤가 좀안 맞는 것 같고요. 뭔가 해명 요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해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 제가 이제 쿠팡 취재에 건의를 합니다. 제가 수락을 하였는데 불구하고 자동 취소가 되었고 제 거를 제가 가야 할 배달 업무를 다른 분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지금 건수당 지금 3,00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리 할증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배달 할증 떠나서 배달 건수가 3,000원이면 저는 그 3,000원 콜을 받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3,000원 자체가 날라간 겁니다. 누구한테? 단건 배달 하신다는 그 기사분한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이며, 또, 왜 쿠팡 자체 내에서 인공지능 자체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저번 주까지만 해도 4, 5천 원 하던 게 지금 3천 원대로 떨어졌는데 그거마저도 저한테 들어온 배달 건수를 갖다 다른 분에게 준다는 게, 아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자, 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저와 같은 경우를 겪어보신 분들, 그 외에도, 이거 말고도 다른 걸 겪어보신 분들은 댓글로 좀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보자라 그런가? 초보자라고 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면 말 그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체가 깔려져 있을 텐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예. 아니면 정말로 로봇의 시대가 열려가지고, 자,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들어준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예?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상하죠. 예. 제가 지금 말을
말을 하는데 맥이 빠져갖고 어이도 없고 그래서 지금 충전도 해야 되고 해갖고 지금 2시간 정도 지금 대기를 하는 동안에 영상이나 올려보자 해갖고 지금 올리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쿠팡 측에서는 어떠한 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쿠팡에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소리 자체에 짜증이 살짝 들어가는 상태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 이번 쿠팡 지금 제가 오늘 적어본 이 상황은 쿠팡 측에서 해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해명을 할 것인지 들어는 봐야 되겠죠. 녹음을 할 겁니다. 녹음을 할 거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배달도 초보지만 유튜브도 편집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녹음된 내용을 과연 올릴 수 있는지 공부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올라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더 많은 얘기를 하고도 싶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